안녕하세요, 웅성우입니다. 네, 지금부터 팝 퀴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팝 퀴즈. 제가 이거 좀 무서워하거든요. 그래서 조심히, 조심히 한다고 뭐 되는 게 아니겠지만. 잠깐만, 이거 막을 수도 없고, 요 길을. 나 너무 경박스럽게 놀란 것 같아. 최근에 새롭게 생긴 취미나 일상의 루틴이 있나요? 이게 생긴 건 아니고 생겨야 하는 루틴인데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하루에 한번꼭 하자라는 마음으로, 하기라도 하자라는 마음으로 좀 습관이 생겨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. 요즘같이 좋은 날씨를 만끽하며 어디로 드라이브를 가고 싶나요? 양양 가고 싶네요. 양양이 굉장히 좀 떠오르고 좀 핫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핑, 저도 서핑을 좀 해보고 싶어서 서핑하러 양양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. 아, 그리고 특히나 허산 선배님이 양양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. 그 영상 보셨나요? 양양양양. 책이나 영화 등 요즘 가장 푹 빠진 것은? 요즘, 근데 참 여전히 저는 유튜브를 진짜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유튜브가 참 달콤해요.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넣을 수 있다 보니까 그거가 굉장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이것저것 다양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영상을 보고 있다 보면은 해가 떠요. 달빛 부부라는 채널인데 외국 배우분들의 그런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뭔가 삶과 좀 했던 작품들이나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그 배우들의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나한테도 그런 영상이 제작될 만한 많은 일들과 뭔가 한편에 그런 되게 멋있게 딱 장식될 수 있을 만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커피와 함께 지금 계절에 어울리는 음악도 선곡한다면 브루노 메이저의 이즐리, 그 되게 좋아요. 커피 한잔 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. 영어 가사라서 제가 잘 모르는데 갑니다. 하나, 둘, 셋. 최근 발견한 몰랐던 나의 새로운 재능이 있다면? 아, 자꾸 이게 제가 여기 오랜만이라서 이런 자아가 자꾸 좀 충돌하는데 재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고 취미가 생긴 거는 커피. 저는 드립도 드립 좋은데 에스프레소 머신 다루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. 뭔가 드립 커피는 정말 나만의 뭔가 내 손으로 뭔가 만드는 느낌이라면 뭔가 에스프레소는 최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하는 것 같은 뭔가 되게 뭔가 내가 조종사가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두 개의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에스프레소 머신을 경험하고 구입을 하고 싶어서 알아봤는데 알아만 봤어요. 굉장히 이제 세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마음이 확 쓰면 에스프레소 머신 꼭 구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나중에 그렇게 에스프레소 머신이 생긴다면 제가 내린 커피를 여러분들께 드리진 못하고 같이 그 사진 찍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. 3 2, 1.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는 초가을의 커피를 추천해 주세요. 막 향과 풍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뭐 예를 들면 뭐 바디감이 뭐 절묘하고 산미가 막뭐 어쩌 뭐 그렇게 설명은 어렵지만 엘파라이소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스트로베리 아 스페셜티 커피는 꼭 먹어봐야지 하면서 먹었는데 깜짝 놀랐어요. 막 향이 이게 맛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그냥 커피에 딸기 향이 팡 터지면서 뭔가 되게 신기한 맛이어가지고 꼭 한번 기회가 되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3, 2, 1. 오. 최근 가장 크게 웃은 기억은 촬영하면서 그러니까 씬을 찍으면서 가장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. 요즘에는 쉬는 날이나 뭐 여가 시간을 보낼 때 그렇게 막 폭소하면서 웃을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그냥 좀 잔잔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촬영 현장에 가면은 좀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요. 스태프분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호흡을 맞추면서
그 과정에서 많이 웃게 되는 것 같고 그거에 좀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웃고 에너지를 얻고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. 네. 팝키즈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해보았는데요.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새롭게 배우게 된 그 커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궁금증들이 조금이나마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